안녕하십니까. MSL 가는 마지막 관문 2009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 시즌2 이제 2조의 경기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하신 캐스터 김선민 도마스 두 분에서 이수원, 유병진 해서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후 2시에 1조의 경기를 시작을 해서 막이 열린 서바이벌 토너먼트 시즌2. 앞선 경기도 참 이 정명훈 선수를 비롯해서 아주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예, 뭐 김대엽 선수와 문성진 선수 뭐 각자 다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면서 예. 뭐 불리했던 경기도 역전해 내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이런 티켓을 손에 거머쥐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MSL 진출자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10명이 되는데요. 테라는 멈춤 상태. 저그가 5에서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김은환, 한상봉, 이재동, 김정호, 김명원에 이어서 문성진 그리고 투소스 이제 하라 김태경 선수였는데 김대엽 선수가 추가됐습니다. 네, 저그의 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그가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문성진 저그 유저가 예. 선택이 됐고요.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란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차기 MSL 진출자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 10명 그리고 오늘 2조의 경기를 통해서 11명과 12명, 11번째, 12번째의 주인공이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조의 경기가 이제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경기 순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수들 명단 진영수, 고강민, 박지혁, 손찬웅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비전팀 3에서 1경기와 2경기 그리고 승자전과 패자전은 단장의 능선을 최종전은 데스티네이션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예, 뭐 앞선 경기의 결과를 미뤄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예. 뭐 어떤 선수가 더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사실 앞선 조에서도 정명훈 선수가 제일 먼저 티켓을 잡을 것 같은 이런 커리어를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실제로 이제 경기를 열어보니까 결과가 달랐거든요. 네. 자, 이제 9번째 도전하고 있는 진영 선수입니다. 예, 진영 선수 뭐 최근에 세 시즌 동안 16강에서 멈췄습니다. 클럽데이 온라인 MSL 16강에서 김태경이 지고 로스사가 MSL 16강에서도 박찬수에게 지고 지난 아발론 MSL에서도 대형태 선수에게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16강 이상 못 올라가는 이런 또 수렁에 빠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안 좋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평가 등급대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오늘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요 9연속 MSL 본선 진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2009년 공식전 정규전 좋거든요. 지금 8승 2패 승률 80%가 넘어 가는 승률이고 또 지금 맞상대하는 상대 자체가 또 저그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면은 그 자신감을 성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조의 선수 가운데 유일한 A등을 받고 있는 진영 선수였고요. 자, 이제 진영 선수의 맞상대. 진영 선수가 저그를 가장 잘 잡는 선수라고 나와 있었는데 저그가 되고 있습니다. 고강민 선수입니다. 네, 오전주에서 김대엽 선수가 이제 올라갔죠. 그렇죠. MSL 로얄 러너로 역시 꿈꾸는 이제 고강민 선수입니다. 고강민 선수가 6승 1패 아주 뭐 화려한 예선 전적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진영 선수가 정명훈 선수가 떨어진 것처럼 정말 방심하게 되면 이 고강민 선수에게 완전히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가 확실히 힘을 내서 MSL 로얄 러너의 꿈을 이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위에서 내려온 그 진영 선수 아래에서 올라온 고강민 선수가 지금 나란한 선에 서 있습니다. 네, 지금 2연속 MSL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B시즌에 김재준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기 뭐 프로리그에서도 고강민 선수가 활약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출전기를 딸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엽 선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KT 로스터의 멤버가 되고자 하는 고강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두 선수의 경기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새 시즌 테란과 저그의 현재 기세를 살펴보는 경기 그리고 진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영 선수는 9회 연속 MSL 진출 이뤄낼 것인지 그리고 고강민 선수가 경남 에스틱스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선전에서 테란 저그 13, 11위 이렇게 빅나팀 3에서 현재 밸런스는 어떨 것인지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면 되겠고요. 경기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빌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었는데요. 예. 뭐 저희가 이거는 예측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경기 시작 직전에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경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네. 참고해서 이제 경기를 보시다 보면은 네,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해설자와 게임 연출가 등등 전문가로 구성된 MSL 데이터 분석실에서 도출해낸 결과가 됐고요. 자, 그럼 경기를 지켜볼 것만 남았네요. 자, 먼저 진영 선수 만나볼까요? 진영 선수 9회 연속 노크를 준비하고 있는 진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고강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강민 선수는 첫 MSL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일단 고강민 선수는 아픈 기억이 좀 있습니다. 진영수 선수에게 뭐 다른 방송사 개인 리그에서 아쉽게 0-2로 패배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고강민 선수가 확실히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만 확실히 좀 갖고 있다면 마음의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뭐 이 연승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해 벽두의 일 아니겠습니까? 2009년 1월 7일로 기록돼 있는데 네. 자 이제 갚을 수 있을지 뭐 시간은 많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고강민 선수가 사실 테란전 이제는 완벽하게 극복을 해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테란전 최근에 이제 뭐 10경기를 봤을 때 4승 6패인데 절반에 못 미치는 이런 성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리그에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이 절반에 못 미치는 성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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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멈춰 있습니다. 야, 오히려 이게 좀 안정장적으로 좀 진영 선수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야, 이 맵 자체가 원래 이제 테란에게 조금 더 웃어주는 맵이기 때문에 테란은 안정장적으로 많이 갔었는데 오히려 예. 진영 선수가 그와 반대로 가네요. 야, 두 개. 예, 위치가 예. 정말 절묘한 게 센터에다 거의 이제 건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고강민 선수는 그걸 예측을 해서 센터 예. 지역을 가로지르는 그런 정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선수는 한 번 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살짝 옆으로 비꼈고요. 또 네. 정찰이 대강으로 들어 내려왔고 오버로드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거 눈 뜨고 코 베기는데요. 네. 차라리 이 정찰이 안 갔으면 고강민 그렇죠. 선수가 더 조심할 수가 있는데 갔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본진에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센터면은 아니라는 정보죠, 말하자면. 그래서 앞마당 확장기지 쪽으로 지금 드론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예. 앞마당 확장기지에 드론이 이동이 되면은 역시 이제 뭐 진영 선수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투대록에서 머린 꾸준하게 찍어가지고 한 머린 4기쯤 됐을 때 앞마당에다가 굉장한 탑볼 벙커와 함께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예.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선 그대로 올라가면은 못 발견하죠. 모르시오. 오버로드가 봐도 뭐. 야,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오버로드는 5시 간 이후에도 이지선다인데 그것도 지금 한시로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예. 정말 그야말로 진영 선수가 준비한 체제에서 고강민 선수가 완전히 맞춰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네. 자 SB는 한시 들렀고요. 이제 해철이 이어서 스포리프리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위쪽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아래쪽으로도 지금 저 SCB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머린 3기부터 출발 그리고 예. 이제 상대방의 앞마당 갈 때쯤 되면은 한 4기에서 5기 정도가 이 오버로드 잡아내면서 이거 오버로드 잡아내면서 앞마당 쪽으로 그 데미지를 줄 거거든요. 오버로드로 지금 상대방이 SCB 안 뽑고 뭐 작업하고 있다라는 걸 눈으로 발견하긴 했어요. 네. 얘네들이 왜 여기서 올라온다는 거죠? 네. 자, 벙커지기 시작한 진영수. 예, 드론이 다 나와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밸런스가 빨랐고 원밸런스도 아니고 투밸런스이기 때문에 예. 최단은 오버로드까지 예. 오버로드까지 지금 끌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드론 희생시켜서라도 지금 최대한 머린들 밀어내면서 컨트롤에 집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머리 상당히 많은데 다 둘러싸고 있는 드론. 얼마만큼 치료해줄 수 있을지 그런데 드론팀에 의해서 완성됐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아서 진영 선수가 그다지 신경에 그러니까 컨트롤에 신경을 많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략 자체는 완전히 갈린 거예요. 예, 후속병력 단도. 자, 있는 게 드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글링을 찍기 시작을 했는데 벙커는 이미 완성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뒤쪽에서 머린들이 계속 투배럭에서 원배럭이 아닙니다. 예. 원배럭이 아니고 투배럭에서 계속 지금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드론이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 없는 것을 판단됩니다. 아래수 깨물고 있는 고강민. 네. 야, 이게 정말 최종전 경기도 아니거든요. 최종전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경기를 운영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처음 경기에서 이런 경기 잘 안 나오는데 그 허를 찌는 겁니다. 예. 자, 2009년 공식전 2패타이소 최정수 그리고 3연승 대구강민전 3연승을 찍고 있는 진영수입니다. 예, 사실 뭐 맵의 어떤 그 특성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테라는 좀 안정지향적인 경기를 하면서 저그가 뭔가 기술적인 틀을 올리는 이런 경기 운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와 오히려 그 생각의 틈을 진영수가 그냥 센터 투배럭으로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강민 선수가 자신이 뭔가 기술적인 것을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상대방에게 초반부터 아주 그 당황스러운 찌르기 한 방에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예.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양쪽 미간을 찌푸려만 하죠. 네, 진영수가 저그전을 못하는 선수가 절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무려 80%의 고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화 멘트 좋기 때문에 진영수는 그냥 무난하게 해도 고강민을 이길 것이다. 그럼 난 고강민을 그냥 안정적으로만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었는데 정말 절묘한 밸런스 위치 때문에 고강민 선수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서치까지 안 갔다면 말 안 하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잠시 후에는 두 번째 경기 박재혁 선수와 손창호 선수가 바통을 이어받게 되겠습니다.